오늘은 MIT 교수가 알려준 베스트 공부 습관 10가지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가장 알맞은 책을 선택하라. 어떤 주제를 놓고 공부할 때는 자신의 수준에 딱 맞는 책을 골라야 한다. 모든 내용이 담긴 어려운 책이 아니라 초보적인 내용을 다룬 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상적인 지식은 늘 기초적인 지식일 수 있으나 기초적인 지식이 곧 피상적인 지식은 아님을 기억하자. 2.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제를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는 동안에는 지금 공부하는 주제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해야 하지만 한 과목을 공부하다가 지칠 때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단,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제를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성급하게 뛰어들었다가 쉽게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3. 서두르지 마라. 급할수록 돌아가려고 했다. 조급하게 굴수록 오히려 속도는 더 느려진다. 흔히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믿기 쉽지만 공부한 내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란 것은 없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끈기 있게 공부하다 보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4. 적절하게 건너뛰는 능력을 익혀라. 책에 인쇄된 모든 단어를 반드시 다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쪽, 때로는 장 전체를 건너뛰어야 할 때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건너뛰어도 좋은지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단, 이것이 수박 겉핥기식의 독서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체계적으로 공부하라. 과목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규칙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한 번에 한 과목씩만 공부하고 한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 옮겨가며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언젠가는 휴식이나 오락시간 없이 여러 과목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공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6. 집중력을 키워라. 평범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의 차이는 원하는 것을 향해 집중력을 발휘하는 능력에 달렸다. 제법 긴 시간 동안 한 가지에 완전히 집중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런 능력을 갖출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7. 응용하라. 공부한 것은 꼭 응용해본다. 책으로 읽은 내용은 가능한 한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배운 것이 진정 자신의 것이 된다. 책으로만 배운 지식은 그것만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 8. 반복해서 읽어라.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 철저하게 이해했다고 생각될 때까지 거듭하여 읽는다. 영국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이렇게 말했다. 책 몇 권을 철저하게 읽는 것이 여러 권을 수박 겉핥기로 읽는 것보다 훨씬 낫다. 9. 독서 카드를 만들어라. 책을 읽고 나면 독서 목록을 작성하고 배운 내용을 요약하여 독서 카드를 만든다. 이렇게 목록과 카드를 만들어두면 예전에 공부한 내용이 필요할 때 다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 배우고 익힌 내용을 모두 머릿속에 기억해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필요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알거나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10. 신체를 단련하라. 건강을 지키는 일이 책에서 읽은 지식을 머릿속에 쑤셔 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정신력을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해야 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몸이 지치면 정신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말이 된다. 어떤 환경에서 가장 공부가 잘 되는지 관찰해 두었다가 그런 환경을 만들고 공부해야 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아래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